이 회원들 간의 우애가 돈독하기로 소문난 대전 대덕구 테니스연합회가 올해 첫 정기총회를 가졌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올한해 계획을 공지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특별한 자리가 됐는데요. 특히 이번 총회에는 CMB의 무료 안내 서비스를 통해 더 많은 회원들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그 현장을 김중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예, 저는 지금 대전 대덕구 한 고깃집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저 안에 지금 보시면 지금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리십니까? 저 안에 있는 모임은 저희 CMB 무료 안내 서비스를 통해서 여러 번 공지가 된 상황에서 한 모인 모임인데요. 저 안에 모임은 어떤 모임인지 또 무료 안내 서비스는 또 얼만큼 효과를 보셨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가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CMB에서 나왔습니다. 예, 혹시 저희 CMB 무료 안내 서비스 신청하신 분이 어떤 분이시지? 아, 예. 안녕하십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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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회장님. 잠깐만, 잠깐만. 빨리빨리. 예, 회장님. 간단하게 예. 예, 자기소개 좀 부탁 좀 드릴게요. 아, 예, 저는 대덕구 테니스연합회 회장하고 있는 육은수라고 합니다. 아, 예, 회장님, 저희 이번에 무료 안내 서비스 어떻게 신청하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 그 광고 보고, 다른 데 나가는 거 보고, 아니, 그 좋아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시게 되셨는데, 우리 저희 테니스연합회 예.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예. 저희 그 대전시에는 5개구가 있습니다. 그 5개구 중에 테니스연합회가 있는데, 저희 대덕구가 24개 클럽을 가지고 한 1,300여 명이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에서도 사무국장이 와 계시고 뭐 여러분들이 다녀가셨는데 오늘 지금 남은 인원이 각 회장단 회장님들 다 남아 계시고요. 저희가 1년에 행사가 두 번이 있어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배. 근데 내년에 올해 선거 때문에 연합회장배를 먼저 하게 돼서 저희들이 정기총회를 오늘 하게 됐습니다. 오늘 정기총회를 하셨는데 그 어떤 내용들이 주로 안건이 올라왔었나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저희들 시합을 잘하자는 거 하나, 이렇게 단합된 이미지 보여주고 테니스를 통해서 건강하게 즐기자. 그리고 또 다음 문제는 이제 저희들이 구장이 좀 부족해서 구장을 좀 늘려보는 쪽에 구회나 시에 건의를 해서 한번 노력해보자고 또 회의가 있었습니다. 대덕구에서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테니스 클럽은 모두 23개. 이 모든 클럽이 다 같이 모이는 횟수는 1년에 단두 번뿐이다 보니 모임의 의미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테니스 정기총회를 하면서 많이 배우고 겪을 수 있는 거는 테니스는 파트너십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파트너십을 겪다 보면 서로 챙겨주고 그만큼 이제 선배님이 형님들이 후배님들을 많이 챙겨주고 그만큼 끌어당겨주시기 때문에 많은 걸 배울 수가 있습니다. 모임에 참석한 회원들은 서로의 안부를 부르며 올해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는 한 해가 되길 바랬습니다. 저희 법동 그린 테니스 클럽 회원들의 건강과 올해 그 클럽 우승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16년도는 더욱더 많이 나오셔가지고 즐거운 테니스, 뭐 이기는 것보다도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회원들과 같이 서로 우애를 다지는 그러한 테니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뜻깊은 모임에 회원들이 많이 모이는데 CMB도 한몫했습니다. 지역민과 함께하기 위해 CMB가 시행하고 있는 무료 안내 서비스. 이 무료 안내 서비스는 TV 하단에 위치한 줄자막에 지역민들의 다양한 소식을 담아서 보여주는 CMB만의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이번 모임 공지를 TV를 통해 본 회원들은 무료 안내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도 밝혔습니다. 모임 같은 거 하면 저기 한번 저기 해달라고 뭐010 해가지고 나오더라고요. 번호가 그래서 거기 신청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저도 딸이 한 10월에 지금 결혼일 지금 치를 생각인데 그때도 신청을 하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예, 그때 10월 달에 저희 쪽으로도 한번더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걱정 말고 한번 문자 한번 더 부탁 좀 드릴게요. 정말요? 예. 활용 좀 하겠습니다. 점점 날씨가 풀리며 실외 체육 활동이 가능해지는 날들이 다가오자 테니스연합회는 테니스에 관심이 있는 구민이라면 가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체육 활동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저희 대덕구 테니스연합회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어떻게 제 연락처를 알려드려야 되는지 아니면 일단
송촌동 테니스장으로 오시게 되면은 어느 분한테 물어보셔도 그냥 아무나 지나가시는 분 붙잡고 얘기를 하셔도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고 배울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언제든지 오십시오. 네. 최고의 우애를 자랑하는 대전 대덕구 테니스 연합회 정기 총회를 통해 회원들 간의 우애가 더욱 돈독해지는 자리였습니다. CNB 뉴스 김주혁입니다. 네, 이 대덕구 테니스 연합 회원들 간의 친목이 얼마만큼 두터운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회원들의 바람대로 이 건강하고 즐거운 활동 계속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CNB 무료 안내 이벤트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신청만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희로애락 순간을 적극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